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2030 비전. 외국인이 지난주에서 오늘도 순매수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18만 원 도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해서 주말에 나왔던 기사죠. 셀트리온의 2030 비전. 자, 2030 비전은 서정 회장이 2019년도 초에 이제 선포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한 4회 정도 시리즈로 이제 주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셀트리온의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나온 기사인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죠.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국내의 어떤 제약 바이오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그 당시 이제 의약 분업이 이제 직후가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는 사실 이제 뭐 복제약 중심으로 내수 위주의 어떤 산업이 어떤 중심이 되던 거였습니다. 셀트리온 어떤 존재는 이제 2007년도에 이 CGM급 생산 설비 1공장을 완공하면서 이때부터 초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CMO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그 CMO로 오렌시아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좀 해주면서 이제 돈을 좀 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코스닥에는 ORKM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합니다. CMO를 해도 충분히 이제 돈을 벌수 있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2009년도부터 레미케이드의 이제 램시마를 준비를 합니다. 개발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전환하니까 돈이 좀 많이 좀 필요했죠. 그 어려운 시절에 싱가포르 테마스에게서 이제 해외 자금 대규모로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장을 2011년도에 준공하고요. 그래서 어떤 생산의 기반을 이제 공고히 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램시마가 허가를 받고 2013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전에 세계 최초로 퍼스트 무브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의 최초 램시마가 탄생을 합니다. 네, 허가를 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FDA에서는 2016년도에 램시마가 허가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 공략을 해 왔지요, 사실은. 그 뒤에 2018년도에는 투르크시마, 허주마의 어떤 FDA 허가를 받으면서 최근에 유플라이마의 작년도에 이제 유럽 허가까지 이런 어떤 행진들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가장 매출액이 크죠. 작년도에 뭐 거의 1조 9천억 대 매출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에서는 가장 먼저 미국하고 유럽에서 성공했다는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하면 항상 세 가지 어떤 질문들을 하지요. 과연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를 하던 어떤 경영진들이 아니었으니까. 두 번째는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뭐냐면 FDA나 이런 이제 유럽의 EMA 승인이 안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통과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오케이, 만들고 승인했지만 잘 팔지는 못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매출을 보면 뭐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잘 팔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직판 체계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은 이제 완성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레키로나라든지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원활화해야 사실은 글로벌 빅파마와 대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어떤 인수합병이라든지 많은 어떤 자체 개발이라든지 도입되는 어떤 약물들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2030 이제 비전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중심으로 한 합성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그 다음에 헬스케어 플랫폼 이런 어떤 차별화된 부분으로 해서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게 나가겠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글로벌 탑 10까지 진입을 하겠다. 2030년까지 이런 어떤 선포를 2019년도에 하게 되죠. 그래서 40조 투자, 뭐돈 벌어 가지고 이제 투자액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고요. 바이오 의약품에 25조, 뭐그 셀트리온 제약의 중심에 5창에다가 5조 투자, 뭐 플랫폼 헬스케어에 10조 투자. 이런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내용들이 어떤 비전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앞으로 셀트리온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추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 가장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이 바이오 시밀러의 글로벌 어떤 강자로 등극을 하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 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자, 호주마는 사실 좀 사실 개발 속도는 램시마와 거의 동일했는데, 요게 좀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그나마 이제 일본 쪽에서는 허셉틴 오리지널을 조금 이제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의 파이프라인의 주요 어떤 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제 요 시장 자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인디케이션이 확장이 안구 질환이라든지 뭐 천식, 두드러기, 골다공증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2025년 넘어가면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것들이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데 거기서의 어떤 승부가 상당히 좀 향후에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퍼스트 무브로 또 갔던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테바를 통해서 유통을 하죠. 그러니까 램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자를 통해서 했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했고요. 후속 파이프라인도 매년 한개 관련되는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뭐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졸레어, 그 다음에 뭐 많은 어떤 후속 바이오 시밀러 프롤리아라든지 스텔레라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과 예뭐 안정적인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셀트리온 어떤 부분들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이제 올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본령에서 고가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통이 어느 정도로 이제 안착이 될수 있는가 실적에서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기관에서도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어떻게 되느냐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 기대감이 양호의 어떤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적의 어떤 질적인 부분보다는 양적인 부분으로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확장 그리고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매출을 증가시키는 어떤 역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항체 치료제로 개발을 했던 부분. 근데 국내에서의 어떤 역차별을 보고 해외에서도 이 오미크론 관련되는 그 델타 변이 이전에 조금 더좀 적극적인 어떤 부분으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했다라고 하면 이런 1,500억이 아니라요. 최소한 한 1조 정도의 성과를 나왔다면 주가 어떤 방어력이라든지 리레이팅이 상당히 조금 30만 원권 정도 위에서 조금 형성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 어떤 생각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뭐그 휴마시스와 협업 관련되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올해 상반기까지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오미크론 어떤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으로 국내에서 이제 6월 달에 질병청에 공급이 뭐 중단된 상태니까요. 향후에 이제 변이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흡입형 복합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어떤 결과와 이제 상용화를 빠르게 하느냐,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어떤 개발력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번 코로나 를 통해서 mRNA 관련된 어떤 플랫폼의 구축에 인식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 쪽에서도 분명히 한번 그 향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mRNA 백신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어떤 개발력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향후에 어떤 주목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탭탑10 이제 제약사의 어떤 발돋움이 하려면 사실
매출액이 한 5조나 10조 정도가 가능해야 이 부분들에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매출액이 한 더블 정도 된다고 하면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이 케미컬 의약품 그리고 이제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그리고 이제 확장형으로 M&A가 이제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캐시카우가 되었던 바이오시밀러에서 돈번 것들을 향후에 삼사병을 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런 확장들을 향후에 해 나가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이 표적 항암제의 바이오 베타 개념인 ADC 여기는 아직 좀 시장 규모 좀 작습니다. 세포 면역 뭐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ADC라든지 이중항체 시장은 생긴 지는 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 규모 작은데요. 이 부분들이 얼만큼 좀 확장을 해 나가느냐. 그래서 셀트리온이 ADC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들도 향후에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핵의 논란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있었던 핵의 논란을 좀 마무리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5월달 이후에 자사주 매입 완료 후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 기업이면 이제 개발, 생산, 유통, 판매 이런 어떤 거래 구조였던 비용 절감이라든지 투명성, 리레이팅이 될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이런 어떤 과정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제 해 나가는 어떤 구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된다면 ADC라든지 그다음 앞서서 보였던 mRNA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M&A 과정을 좀 어떻게 진행할지를 셀트리온의 어떤 미래 방향성 아직은 조금 이제 정돈이 안돼 있습니다만 이제 삼사병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미래 비전을 좀더 이제 조만간에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지난주에 가장 이제 대형주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셀트리온. 자 오늘 이제 5일선 정도에서는 이제 지지가 되면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좀 매수를 했죠. 기관들이 지난주에 어떤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소폭 매도. 개인들은 일주일째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시간에는 한 1,000원 정도 빠져서 17만 2천원 정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8.56 정도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올첫 번째 날 일단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5일선 정도 부분에서 지지 흐름은 확인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번 주에 이어가느냐 그리고 좀그요요 블록딜 관련되는 이 하락계 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삼으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